이겨야죠. 이번엔 이겨야죠. 힘드니까,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니까 바꿔야죠. 이기려면 바꿔야죠.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? 바꿔야죠. 사람을. 관악이 고향이에요. 다른 데 갈 데가 없지. 죽기 살기로 싸웠죠. 미래로 가야죠. 그래야 이기죠.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겨요? 서울은 입체도시, 입체도시로 가야 돼요. 입체도시는 지하에 파묻는 게 아니에요. 살리는 거예요. 다른 방식으로 재생을 하는 거. 도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키울 거예요. 서울이 바뀌는 거죠.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거? 집! 집 못 사게 한 거. 그래서 영영 내 집 못 갖게 한 거. 사다리를 놔야죠. 서울시장이 할 일은 사다리를 놓는 거죠. 임대아파트만 짓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. 평생 원룸에서 살아요?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.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줘야지. 그게 시장이지. 서울을 바꾸는 시장.